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일본 방사능 유출 파문으로 일부 수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어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산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들 때문에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과 가뭄을 이겨낸 가을 입환량은 우렁찬 훈종 소리로 활기차게 돌아갑니다. 모처럼 가을 갈치가 풍어를 맞으면서 입환장도 새하얀 은빛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이달 들어 갈치 어획량이 320여 톤으로 지난해 9월 전체 물량의 절반을 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본 방사능 유출 파문으로 갈치 가격은 큰 것 한 상자가 25만 원 선으로 16%가량 하락했습니다. 원전 관계로 일본 문화 때문에 서울에서 반응이 엄청 지금 안 좋습니다. 연근의 어선의 갈치 조업구역은 가고도와 하태도 인근. 방사능 파문과 관련이 없지만 불안한 소비 심리 때문에 애먼 어민들만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느닷없는 이 참 방사선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죽을 입장이죠. 새벽 시장에서도 이 같은 불안 심리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글씨로 국내산을 강조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손님들 맨 어디서 왔냐고 어디서 왔냐고 다 국내산이라고 해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나마 초기는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30%가량 가격이 오른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인 실정. 일본 방사능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국내산 수산물이 풍요 속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